제가 첫 번째로 연주할 곡은 시벨리우스 바이올린 콘체르토의 사막장인데요. 이 사막장도 너무 길고 힘들고 뭐 포르티시모 파티예요. 그 에너지도 너무 필요하고 리듬도 너무 어렵고 어려운 곡으로 생각이 돼서 골랐습니다. 에너지적인 거를 되게 많이 써야 해서 이제 중간에 정말 악기가 부서질 정도로 해야 표현이 되는 곡이어서 진짜 중간에 피치카토라는 그런 곡이 나옵니다. 피치카토가 뭐냐면 이렇게 활로 긋지 않고 이렇게 튕긴 소리를 내는 걸 피치카토라는데 엄청나게 그런 피치카토를 뜯는 곳이 있어요. 거의 기타처럼 뜯는 데가 있는데 그런 것도 굉장히 어려워서 부탁하게 됐습니다. 카프리스 중에서 21번 뒷부분 프레스토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선택한 이유가 이제 슬라 스타카토 때문인데요. 슬라 스타카토가 이제 화를 이어서 끊는 걸 얘기해요. 연속적으로 칠러를 하면서 이거를 스타카토를 같이 넣는 거죠. 근데 이게 안 걸리는 날이 좀 있어요. 오늘 안 걸리는 날 같은데 한번 해볼게요. 심하게 해야 되는데 도약이 끊임없이 나와가지고 되게 어렵다고 느꼈었거든요. 예의선만 써서 연주를 하는데 이 세 줄은 그래서 사실 튜닝을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이 줄이 그래서 계속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약간 악마 같은 파가니니가 왜 이런 걸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파가니니 때문에 바이올린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냥 불가능한 곡들이 너무 많아서 그 중에 그나마 할 수 있는 5번을 골랐습니다. 그럼 10명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살면서 얘밖에 못 봤어. 저도 아직 살면서 못 봤어. 문제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보통은 이렇게 각활로 하는데요. 근데 이게 원래는 슬러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슬러를 이렇게 살을 튕기면서 이렇게 해야 돼가지고 튕기는 것도 어려운데 튕기면서 소리가 나기도 어려워서 이제 사람들이 잘 안 하는 활입니다. 제가 이 곡을 선택한 이유는 이게 활이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깔끔하게 하기도 힘들고 왼손은 왼손대로지만 은근 활이 조금 잘못 걸리면 렉이 걸려가지고 이 곡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이번에 할 곡은 파가니니 카프리스 24개 중에 9번인데요. 카프리스가 다 쉽지 않은 곡으로 유명하기도 한데 특히 이 곡은 한 페이지 내내 화음이 아닌 음을 찾는 게 어려워요. 하면서 단음 세는 게 훨씬 더 빠를 정도로 화음이 많이 나와서 음정도 되게 어렵고 까다로운 곡이라서 골랐습니다. 이 곡은 정말 들으면 바로 아! 이 곡 나 뭔지 알아. 굉장히 화장실, 화장실에서도 많이 나오는 곡이에요. 들으면은 이거 아는데 약간 되게 쉽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오른손이 많이 왔다 갔다 그래서 연결해서 하기가 정말 쉽지는 않은 곡이어서 파가니니 카프리스 중에 17번 곡인데요. 핑거 옥타브라고 보통 바이올리스트들이 옥타브를 짚을 때 1, 4번을 이렇게 짚는데 이 곡은 이렇게 1, 3, 2, 4로 벌려서 옥타브를 짚어야 돼서 까다롭고 3줄인가 4줄밖에 안 되는데 하고 나면 진짜 경멸나요. 경멸나면 볼 수 있나요? 아니 진짜 그럴 수 있어요. 고등학교 때 이거 하다가 손가락 삐끗한 친구들 진짜 많이 봤어요. 제가 선택한 곡은 차이콥스키
특히 바이올린 콘체르토 1악장인데요 너무 유명해가지고 잘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좀 우아하지 않는데 우아하게 해야 돼가지고 곡이 그래서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해가지고 광고에도 많이 쓰이고 모든 바이올리니스트들이 꼭 해야 하는 순례길 약간 그런 느낌의 곡인데 카프리스가 이제 모든 테크닉을 다 이렇게 집합을 시켜놓은 곡이라서 정말 어려워서 다들 포기합니다. 제 입시곡이기도 했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돼서 안 돼요. 꼭 네 마디여야 돼요. 잠시만요. 괜찮아. 안 넘어서.